그렇습니다. 개그맨 후배들이 콜투쇼에 올 때마다 네. 아 정말 아, 내가 이 자리를 참 지키고 있길 잘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눈빛 초롱초롱해지고. 아 좋아요. 예예예. 예. 기다렸어. 너무 좋고. 예. 아 이분들 특별한 데이트가 준비되어 있죠. 네. 자 후배들 덕에 아 개그계 앞날이 밝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한 후배들 꼴 보기 싫은데 묘하게 빠져드는 너튜브 비대면 데이트의 김민수, 김혜준, 이용주, 정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전체 인사가 있나요? 전체 인사가 있어요? 어, 팀 인사가 있어요 혹시? 아니 저희는 그런 게 딱히 없어요. 개인적으로 인사하시죠 그러면. 예. 네. 어, 그럼 저부터 네. 어, 그래서 저는 피식대학의 김민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우리 김민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피식대학의 정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피식대학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4시 공중파 라디오에 나오는 게 생방송에 네. 처음이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진짜 예, 처음이고요. 너무 예.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아니 요즘에는 우리가 오히려 영광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요즘 유튜브 대세시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아, 섭외를 먼저 저기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섭외 간 거잖아요. 어 그렇죠. 섭외가 간 거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나가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 다녀가신 수많은 영화 배우들, 탑스타들, 예. 아이돌들. 예. 어, 그런 무대예요 여기가. 아... 예 예. 당신들도 이제 어느 그 대세에 오르는 거죠. 오른 거죠. 월드클래스 반열에.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네. 말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 왜냐하면 실제로 이 컬투쇼 네네네. 자체가 네.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핫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저희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 다들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 아니에요. 인기를 좀 실감합니까 어때요?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도착했더니 그 아이돌이나든가 그 슈퍼스타급만 온다. 네. 우리 팬들의 선물이 네. 어 미스코로 같은데요. 스태프들 것까지 다 챙겨 주셨어요. 네. 피식 팬들 사랑합니다. 네. 너무 고마운 피식 팬들. 피식 팬 너무 고마워. 어. 밖에 나가시면 또 직접 네. 구운 그 직접 구운 쿠키가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구운 쿠키가 네. 네. 직접 손수 구. 네. 아, 제가 좀 긴장해가지고. 개인기 나간 줄 알았어. 개인기. 아, 너무 나는 진짜 정말 많이 보거든요. 네,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런 캐릭터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짤까 어떻게 잘 짜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합니다 사실은. 예. 네, 처음에 컬투쇼 섭외 전화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아, 민수 씨가. 네. 어땠어요? 아 저는 일단 제가 SBS 개그맨 출신인데 그렇죠. 이제 우차상 네. 후배들이고 근데 거기서 사실 맨 처음에 제가 16기로 2016년도에 딱 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맨 처음에 딱 왔었어요. 근데 사실 우차사보다 컬투쇼가 더 나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네. 지금 이뤘네요. 너무 기쁩니다 진짜로. 네. 그렇죠. 사실 그러면 예능인들이 라디오 하면 컬투쇼 무조건 나가야 되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개그맨들은 또 라디오를 통해서 네. 입담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 관객들 많이 또 와서 좋았을 텐데 방중이 네. 긴장감을 좀 뚫고 그러니까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애드립을 털어낼 때 아, 희열감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컬투쇼의 매력이죠. 아 요즘에 스케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좀 반응 어때요? 좀 실감하십니까? 네. 네. 요즘에 진짜 근데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져가지고 진짜? 눈, 코, 뜰 새 그래갖고 눈을 안 뜨고 있구나 지금. 네. 사실 네. 뜬 건데 감은 거고 또 잘 보면 감은 건데 또 뜬 거라 가지고 근데 진짜로 여러분 요즘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섭외가 많이 들어오고 네, 여기 좋다. 그거 놀면 뭐 거기도 그거 하시고 네, 거기 나왔고 그 유키 거기도 네, 나가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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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컬투쇼 나오고 또 다른 예능에서도 지금 계속 지금 출연하고 있는 뭐 어디 어떤 다른 프로그램 같이 하고 있는 게 또 있나요? 아 저희가 방송은 따로 같이 하는 건 없는데 저희 채널 안에서 컨텐츠를 좀 많이 해가지고 아 진짜 이게 그래. 꾸준하게 그렇게 많이 해야 돼. 네. 요즘에 채널이 잘 나가니까 뭐 다른 연예인들과 콜라보가 많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재밌습니다. 이게 또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이 피식대학이 저희가 사실은 저와 민수 그리고 재영이랑 셋이서 유튜버 하기 전에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했었어요. 아, 공연을 소극장에서. 네네. 홍대랑 강남을 오가면서 이제 하다가 네. 이제 그것만으로 좀 수익이 좀 어렵고 저희가 그치.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공연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유튜브입니다. 아, 네. 잘했어 잘했어. 좀 일찍 시작한 거죠 그러면? 저희 17년 겨울에 맞나요? 18년도에 그래서 이제 빛을 확 보고 있는데 아니 중간에 이제 김혜준 씨가 혜준 씨는 저랑 이제 코미디 빅리그 같이 네,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개그맨 지망생 때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각자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피식대학은 하고 있고 저도 제 걸 하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친구들이 이제 이런 캐릭터 한다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시작이 그렇게 된 거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조금씩 반응이 좀 예, 좋아져서 같이 이제 많이 합류를 하게 됐죠. 네, 저는 개건 멤버. 그 개건 멤버. 그래도 데이트는 누구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내주면 데이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준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재준은요? 일단은 근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짤 때 네. 사람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 캐릭터를 바탕으로 이 캐릭터가 제일 돋보일 수 있는 이뭐 플랫폼이라 플랫폼이 아니구나 트리 뭐가 트리 있을까? 트리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 캐릭터가 워낙에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캐릭터가 사실은 제가 이제 몇 번 하려고 되게 노력했었던 캐릭터였는데 친구들이 그걸 되게 좋게 봐주고 이거를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겠어 해서 시작이 이제 친구들이 만들어줘서 틀을 근데 네, 그거를 시작됐어요. 이제 영상 통화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진짜 처음 보고 형식이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잘 만들었더라고. 이거 해달라고 지금 난리야 계시죠? 난리래요. 게시판에 뭐 문자 오고 뭐 난리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캐릭터 소개하고 라디오니까 한번씩 카메라 보면서 제가 이제 카메라 보고 여러분 저 보는 라디오 꼭 지금 키시고 보세요. 지금 봐야 돼요. 머리를 잠시만요. 머리 해야 돼 그 머리. 네. 근데 저는 요거 좀 한번 따볼게요. 이게 미숫가루 같은데. 예. 머리가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금방 세팅을 하고 제가 이제. 아유 비식 팬들 예예. 예. 네 다 됐어요. 직접 음료수를 이렇게 또. 아유 달아. 네, 오케이. 왔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꼬마 쇼 다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사실은 이렇게 유명한 곳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떨리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입가에 있는 웃음 절대 놓치지 않기로 약속. 더 편히 할래.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나도 커피 한잔 할게요. 작가분 죽어요. 죽었어. 지금. 앞에서 죽어요. 고마워요. 꼬마 아가씨. 야 난리 났는데. 아유. 나 계속해줘 뭐 그냥. 야. 아니 에티오피아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네네. 예예. 에티오피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유학했다는 자체가. 커피의 씁쓸하고 단맛은 날 매혹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커피 마시기로 약속. 웃는 게 웃겨. 뭘 웃어 바보들아. 이제 아이고. 문자가 여기 게시판이 컬투쇼 워낙에 지금 동생한테 불특정 다수가 많이 듣고 있는데 네네. 진짜 되게 많이 접속을 하는 모양이에요. 문 사장님이 내 눈 크크크 하셨고 김지린님이 철이 없었죠. 피식대학이 좋아 근무 중에 라디오를 틀었다는 자체가 하셨습니다. 진짜. 나는 근데 라디오에서 먹힐까 모르겠는데 나는 재영 씨 그 저기 그 산악회 광룡쌤 예예예 그 AS 작게 얘기한 거 한 번만 좀 살짝만 그 캐릭터도 어떻게 된 건지 좀 이제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 을 위해서 저희 피식대학 안에 컨텐츠 이제 시트콤 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사랑 산악회 웃겨 네. 아버님들이 이제 산악회를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어떻게 캐릭터들 그렇게 잘 빨아내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정광룡 쌤의 그 이제 조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의 조남을 그대로 그렇죠, 써가지고 그렇죠. 저희 아버지 이제 성함이 정광자 용자시거든요. 아버지 성함을 그대로 쓴 거예요. 아버지에게 수익금이 들어갑니까? 아버지에겐 제가 용돈을 들어가네요. 네, 한 번씩 그렇죠. 뭐 개그계 조진웅이라고 네,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래요? 네. 조진웅 씨가 이제 아버님 이름을 그렇구나. 지금 처음 알았네 나는. 그래 나도 처음 들었어. 뭐 좀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죠. 예예. 그 저 여저 컬투쇼에 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텐데 그저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광용아 즉당이에 정말 생장나니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게 중독성이 있네. 나 죽었어요. 나 이거. 나 죽었어요. 직업이 이제 그 물리 선생님, 배재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면서 물리 그 배재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 말투예요? 아니요, 거기에 계신 분은 아니고요. 절대 그냥 제가 이제 가상으로.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 그 다단계 방재호도 좀 해주셔야지 난리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방재호 씨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떤 직업이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그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 식품들 좋은 화장품들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제 마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캐릭터 부자구만 캐릭터 부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캐릭터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뉴라이프 팀드림 시니어 파트너 방재호입니다. 오늘 컬투쇼 단원 여러분들 저희 팀드림과 함께 하시면 미래와 비전 있는 삶을 저와 함께 계획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재호입니다.
제 호였습니다. 네, 이름은 그렇게 얘기해 맞아. 맞아. 찝어서 이렇게. 야, 그 민수 씨도 가야죠. 아, 여기 지금 여기 우리 팀들도 팬분들이 많아서 계속 좀 해달라고. 아 네. 네. 민수 씨 일단은 알바법 여러 가지 버전도 있고 아, 네. 산악회 네. 또 버전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 말도 그대로 흉내내신 거라 그런데 그것. 맞습니다. 예, 예. 맞고. 그러면 뭐 네네. 뭐부터 할까요? 뭐 편할 대로 하세요. 아, 네. 편하게 그냥. 저 신청곡처럼 들어온 게 신청곡. 아, 임플란티드 키드를. 아, 아 네. 예, 예, 예. 제가 또 그 래퍼들을 제가 또 따라하고 있는데. 언더 래퍼. 아, 네, 언더 래퍼들. 네. 언더 래퍼들. 안녕하세요, 임플란티드 키드입니다. 저는 07린더홈의 수장이고 이 단원 여러분들 저를 사랑해줘서 아, 진짜 개 사랑해요 진짜. 이런 느낌. 아 너무 재밌어. 어쩌게 잘 찝지. 어. 아 정말. 알바 갈까요 알바? 알바. 아, 알바생 진짜 많은데 뭐 스타벅스 알바생부터 하면은 뭐 별다방. 아 별다방 알바생들은 B-17번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쌀은 오드로 주문하신 민트모카 나왔습니다. 아 우리 작가 막 터져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 햄버거 집으로 한번 갈까요? 아 햄버거 집은 보통 좀 약간 화가 많이 나 계시거든요. 117번 고객님 불고기 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불고기 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굉장히 맥런치 시간 때문에 화나셔가지고. 예, 예. 아 재밌다. 그냥 이렇게 계속 하고 싶네. 그러니까 예, 예, 보여달라고 계속 쫄르고. CG 거기 CG 땡. 네. 극장 쪽으로 한번 가볼까? 영화관 알바생 분들 네. 특징이 좀 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많아요. 여성분들 좀 많으신데 거기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팝콘콩콩 괜찮으세요? 카라멜 맛 드릴까요? 펀트카드 있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음해 드릴까요? 예. 와, 해치는 게 엄청난 아니, 이런 걸 분이에요. 해치하는 예. 거는 네. 사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맨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몰랐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맞아 그 말도 웃겼었지라고 생각이 문득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꺼내는 게 진짜 대단한 한 방에 딱 나왔구나. 한 방에 뭐 계속 파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쭉 떨어지듯이. 그치. 예, 뭐 그렇게 되더라고. 재밌을 것 같은데 파보니까 쭉 자리 잡히고. 네. 제가 시간 없어. 올리브 땡 빨리 올리브 땡. 어서오세요 올리브땡입니다. 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영혼이 없어. 이런 느낌. 너무 지치셨어. 민수 씨 때문에 여기 일하시는 분들 신경 많이 쓰이겠다.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그랬다고? 나 이렇게 하실 거야. 맞아요. 웃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손님들 와서 식대 보고 오는 사람들이면 은근히 기대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여기 왔는데 이 톤 해줘야지 이렇게. 예. 그러면 안 하지. 아이스크림 가게는 따로 없나요? 아이스크림 가게. 아 아이스크림 먹고 그 저기 다이땡 있잖아요. 다이땡은 그 보통 아주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주머니 많이 계시죠. 저 한번 불러주셔야 돼요. 네. 뭘 찾으셔야 돼요. 저기요 여기 혹시 바구니 없어요? 바구니 현숙 씨. 누구 불러? 현숙 씨, 약간 바구니 좀 여기 좀 알려주세요. 네. 현숙 씨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야, 대단하네. 많이 돌아다니겠어요. 많이 돌아다니겠어. 그래서 이거 좀 할 수 있나? 용주 씨 거 뭐 하나 가야 되는데. 저 차진석 씨 좀... 중고차 딜러 가죠. 갑니까? 아, 네, 제가 비대면 대상인 캐릭터인데요. 네네네. 네, 뭐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 수원 명석 중고차에서 이 사진 맡고 있는 차진석입니다. 아, 뭐. 차 필요하신 분 있으면 하세요. 예. 남자는 월천! 월천. 아, 약간 이분들이 약간 습관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뭐 호라 좀 약간 이런 거라든지. 아. 예. 아니 지금 바로 먼저 김복경 씨가 아 이거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2부에서 해줘요. 이영준님 국내선 기장 안 들어보신 분 꼭 들어보세요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요. 아 이거 바로 이야기입니다. 국내선 네. 기장이 네. 아, 항공이 내에서 그 방송할 때 네. 요거 2부에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주파수 고정. 야, 광고 듣고 쫙 들어볼게요.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자, 요즘 후배들 네. 대세입니다. 너튜브에서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국민들께 네. 웃음을 드리고 있는.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가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기 바라면서. 조금 봐야 되고요. 네. 그 웃음 잃으시는 분들은 네, 네. 피식피식 거리게 돼요 일단은. 아, 그럼 이제 빵빵 터집니다. 캐릭터 공장에 여기 막 만들어내요 이 친구들이.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자 피식대학 이용주 정재영 김혜준 김민수 씨와 함께 컬투쇼 2부에 문을 이어갑니다. 아 지금 예약이 또 깔려 있습니다. 아까 그 김복경님이 원하신 김내선 기장 요거 먼저 하고 요거 그 문자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네네. 요거 특징이 국내에선 네. 비행기 기장님들은 그 영어 방송도 네. 한국말처럼 하세요. 그렇지. 먼저 한국말처럼 나와서 네네네. 뭐 뚱뚱 KH74 이용주 기장입니다. 우리 비행기 김포항을 떠나서 여성공까지 갈 예정입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this is Captain speaking. We just leave the 김포 에어포트 we all over the 여수 에어포트 맞아 맞아 김포 에어포트 에어포트 맞아 맞아 호흡처럼 쫙 뱉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네 양민정음이라고 요거를 너무 재밌어 아니 나 그 예전 생각이 너무 많이 나네요 저도 성대모사 몇 개가 있었잖아요 뭐 어떤 거요? 아, 예전에 주연 선생님 저 밝게 아 그죠 근데 그때 선배들만 만나면 이렇게 좋아해줬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그 기분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시키는 너무 좋네 지금. 어떻게 봐봐 하는 거. 또 계속 막 듣고 싶고. 근데 용주 형 별명 중에 사실은 저희 스탠드업 네. 공연하는데 용주 네. 형이 딱 올라가면은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용주 형 올라갈 때 문세윤 선배님 닮았다고. 제가 사실 뭐 스윙스 씨, 뭐 이상민 씨, 네. 뭐 이영자 선배님 한데 살 빠진 문세윤 선배님 닮았다고. 약간 느낌 있네. 약간 이런 느낌 나서. 안 좋아하시. 투샷 한 번만 좀 빠지면. 소녀 어디 가시야? 아니 잠깐, 근데 참 되게 묘한 얼굴이다. 알몽골이 비슷하네. 묘해 왜냐면 한쪽으로 좀 더 가면 약간 이상준 느낌도 날 것 같아. 좀 됐고요. 안 쏠리고 중간에 딱 있네. 네네네. 와 약간 옆모습으로 이렇게 프로필로 보면은 약간 이성균 씨 얼굴도 있어요. 이성균 씨 여러 가지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이강인 선수 뭐. 오 그런 거. 아 이강인도 있네. 이강인도. 야, 그러니까 캐릭터 소화하기 좋은 얼굴이네. 인간에 딱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옷만 입으면 이거 딱 하겠는데요. 또 있잖아요, 그 피식대학의 그 네. 쿨제이라는 캐릭터. 아, 네네네. 예, 그건 무슨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동대문을 주름 잡는 이제 패션 리더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예, 예. 제가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센 느낌이 예전에 그 조금 형들. 무서웠던 센 형들 캐릭터인데 옷 이제 옷 보고 이제 있다가 매장에 있으면 사람들 지나가면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배재고 김민수 명찰만 보고. 아 여기 와서 보라니까. 아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와서 보라니까. 형이 싸게 해준다니까. 네네. 내가 네. 너 같은 인간에 얼마나 열렸는지. 내가 동대문만 가면 내가. 집에 와서 입어보면 잘 안 맞고. 집에 가서 아니 나는 옷을 사러 동대문을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용돈 주잖아요. 근데 5만 원인가 줬어. 그러면 그때 바지를 한 3개 정도 살 수 있어요. 동대문 가면. 근데 혼자 간 거야. 처음으로 어른 된 기분으로 말리지. 엄마가 믿은 거지 사서 했는데 이런 형을 만난 거지 나는 그 집에서 가자마자 새 벌을 사게 된 거예요 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다 샀어 묘해 안 살 수가 없어 폈는데 집에 가서 엄마가 그 바지 좀 보자 폈더니 44를 준 거야 세 개다 안 나가는 거 대충 준 거야. 그런 나쁜 형들이 있었다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조금 그래, 그 당시 약간 그런 형들. 네, 그래. 네. 그 이미지 빨면 물 빠지는 청바지를 엄청 그때 샀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제가 38을 입었는데 44를 주니까 엄마 앞에서 입어봐 그러고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그게 딱 너야. 야 지금 문자 좀 소개할게요. 네. 돌아가면서 하나씩 읽어봐요. 우리 네 명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네 황정원님께서 민수 씨 미용실 스텝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미용실 스텝? 미용실 스텝 저는 이거 처음 듣는 건데. 뭐야? 그냥 생각해서 한번 해봐요. 이게 무대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아 그러면은 제가 또 하던 것 중에서 그 전한길 선생님이라고 네. 공무원 강사 선생님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신. 네 그분 계시고 그분 한번 제가. 네 좋아요. 너 지금 졸리니? 너 지금 자고 있으면 부모님 배신하는 거야 임마! 너 같은 놈들이 난 신축자야! 아니 모르는데 웃기네 나도 모르는데 웃겨 에너지로 웃기네 뭐 네. 자 혜주씨 문자 읽어봐요 아 네네네 네. 그 강나연님이 엘비스 프레슬리 바 사장님으로 활동 중이신 배용길님 올드팝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배용길님이 이제 제가 한 캐릭터인데 엘비바 운영하는 미국 출신 아저씨예요.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배용길입니다. 하하하. 야 우리
If you have a three friends, you will have a success life. 뭐 세 명의 친구면 성공한 인생이겠죠. 뭐 이런 거예요. 아, 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네. 딱 지식이 있어 보여요. 네, 실제로도 네. 저 팝을 좀 좋아합니까, 올드 팝을? 아, 네, 팝 좋아합니다. 팝 너무 좋아하고요. 그러면 뭐 하나 추천곡 하나 해주세요. 아, 뭐 아, 제가 추천합니다. 탐 존슨의 딜라일라. 딜라일라. I saw the speaking of the truth tonight. 조용남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오, 그 번안곡이 예. 그 번안곡을 부르셨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노래구나. 예. 자, 또 문자를 읽어주세요. 아, 여기 지금 보니까 근데 전부 다 용주 형 얘기가 많은데. 아, 용주 씨가 하이마땡 네. 하이마땡 댄서분도 보여주셔야 해요라고 근데 아, 이진경 씨가 보내셨네. 이게 사실은 근데 음악이 네네. 있어야 돼가지고 요거 대신에 네. 제가 그 공채 시험 때 봤던 네. 제가 그 중국어 성대모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 중국어 성대모사. 근데 중국어 성대모사 사실 개그맨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승우 선배님도 계시고 저도 제가, 하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중국 사극 병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별성이 있어야 돼서요. 근데 병사네. 예. 높진 않네. 병사네. 예. 사극 병사. 디테일에서 좀 지금 전쟁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뭐야, 예, 네. 지금 저기 궁으로 들어가는 화살 두 방 맞고서 뛰어오면서 아, 전달하려고 예. 두다 총회로 세제이라 그러면은 저 끝에서 그 주색에 빠져있는 황제가 하? 르그르 가오마 웨이셔라고 또이라오마 그 옆에 있는 시녀한테 띠끄레피아오량 레오하오마 이런 거예요. 네. 야, 잘한다. 네, 네. 야, TV 많이 봤네. 네, 많이 야, 봤죠. 진짜 많이 엄청 많이 연구를 했네요. 그 장면이 떠올라요. 장면이. 그러니까. 아, 대단하네. 우리는 뭐 그냥 대충 하는 거지만 아, 뭔가 캐릭터가 정확히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딱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이 디테일에 웃음 터지거든요. 그렇죠, 재밌죠. 자, 우리 태근 씨 사연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김태근 씨가 광용쌤 2021 수학능력시험 당일 동시간대에 8시간 동안 생방한 거 진짜 리스펙했습니다. 8시간 원테이크라니 장인정신 인정. 와, 정재영 씨잖아요, 그죠? 네네. 아, 이 수능날 이벤트를 이렇게 8시간을 했어요? 아, 저희가 이제 수능날 그 어떤 응원 컨텐츠를 할까 하다가 사실 가장 수험생들이 좀 이렇게 힘드시잖아요. 힘든 그치? 날이잖아요. 힘든 그래서 같이 그런 힘듦을 조금 몸소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 이 시간대쯤에 수험생들이 이 정도 시험을 보고 있겠구나라는 걸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컨텐츠로 제가 수능 감독으로 이제 분해서 계속 생방을 한 거예요. 생방으로 이제 시작할 때부터 그때 같이 쉬고 네. 아, 진짜? 밥 같이 먹고 점심시간에 그 안에 뭐 했어요? 애들 시험 볼 때는 뭐 했어요? 그냥 이렇게 앞에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네 있다는 상황을 들어가서 감독관 역할을 계속 하는 거지 시험 끝날 때까지 네. 약간 페이스메이커처럼 마라톤 할 때 그렇게 해서 식사도 앞에서 하고요 시험지 나눠주고 네. 뭐 종소리도 저희가 이렇게 구해가지고 수험 종 치고 막 이렇게 끝났을 때 누적 시청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이야 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그 아이디어 본인 아이디어 그때 뭐 근데 팬분들이 또 그런 걸 제안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해달라고 네. 주로 그 우리 유튜브 그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관리 페이지 들어가면 네. 예, 몇 세대들일까 나이대들이 얼마가 많습니까? 저희는 25세부터 34세까지가 60% 정도 되고요 그 밑에 뭐 19세부터 24세까지가 한 30% 그래서 한 80% 네. 한창 이제 바람직하네요 파이팅 넘치는 세대가 파이팅 넘치는 열심히 세대가. 일하고 깔깔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 예. 남성 비율은 어때요? 한 요즘에는 6대4에서 막 5대5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정확히 전문적인 질문은 본인도 이제 채널을 하시기 때문에 아 그래서 잘 모르거든요. 아 정보 빼갈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관리 페이지를 제가 하니까 네. 저는 네. 거의 뭐 주식하신 줄 알았는데 관리 페이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관리 페이지 얘기 예예 예. 도와주시고 나중에 7108님이 재영 오빠 05학번 혁이 형 소환해 주세요 혁이 형 왔니? 우리 픽시팸 모두 사랑해 다들 사랑해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형이 많이 참고 있잖아. 여기까지. 손에 마술 사네. 어느 수 없게 조용한 톤 같은 걸 잘하시네. 예, 그런 걸 잘하네. 그러니까요. 저 산악회 그 아버지 캐릭터 그 재밌던데 한번. 아 네. 뭐 김영남 회장님이라고. 아, 김영남 회장님 맞아. 열정 열정 열정. 우리 걸치시 절단 내버리자. 주말 신장 난다 주말로.
보통 저희에서 하이톤을 맡고 있습니다. 네. 소프라노를 맡고 있고 네. 베이스를 맡고 있고 이제 요 톤이 이게 김신영 씨도 잘하거든요. 그렇지, 아, 맞아. 그렇게 생기신 분들이 그 톤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막 그런 비슷하게 생겼어. 산악회 한상 산악회가 김신영 씨랑 이렇게 또 이모랑 만나면 좋겠네. 아 정말 제 꿈입니다. 네. 네. 좀 있을 것 되겠죠, 되겠죠. 네. 산악회 가면은 산을 좀 옮겨 다닙니까 아니면 한산만 갑니까? 저희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서울에 안 다닌 산이 없어요. 아 열정이 있네 진짜. 네. 아 재밌네. 산에도 같이 한번 가세요. 아무 쪽에 산 갈 때 같이 가시죠. 어, 너무 좋죠. 예예예. 아 8719님, 혜준님 대구 사이버대학 광고 음악 진짜 잘 부르시던데 제발 그거 한번만 시켜주세요. 어? 요거 저 혜준님이 잘하세요? 바비킴. 아 이게 원래 이제 바비킴 씨 제가 성대모사 하는 건데 광고송인데 제가 한번. 아 그거는 콘티쇼에서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 그래요. 실제로 바비킴 왔을 때도 시켜봤어요. 어 제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냥 편하게. 예, 예 그럼요. 사랑의 대구 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 사이버대학 대구 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저희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뭐 좋습니다. 제가 좀 더 비슷한 거죠. 뭐야? 해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래 예 한번 사랑의 대구 사이버 대학 아 김태균이잖아 대구 사이버 사랑의 대구 사이버 대학 사랑의 대구 사이버 다 되는 거 아니야 사랑의 대구 사이버 대학에서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저희 대구 사이버 대학교에서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왜 우리 저기 사이버 대학교 동문인 줄 알겠어요. 이진경 씨입니다. 동방신기 이후 14년 만에 덕질 피식대학. 야, 동방신기 이후에 용주 민수 재영 해준 오늘 파이팅해요. 선물 하나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한번 보시죠. 여기가 네, 네, 제가 뽑겠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좋은 거 드려야 돼요. 좋은 거. 좋은 거. 뭐예요? 치킨입니다. 예. 다음 것도 읽어볼까요? 하나 읽어주시죠. 네, 3929님이 피식대학 어떻게 하면 입학할 수 있어요? 지금 용주형 입고 있는 티셔츠는 피식대학 입학기야만 살 수 있나요? 아, 그러네. 어, 그러네. 아, 피식 유니버시티라고 써있네요. 아, 이거는 저희가 선물 받은 거래 가지고. 누구한테요? 아, 본인 제작한 게 아니고 선물을. 네네네네. 아, 만들어준 거구나. 네네. 뭐 지인분한테 선물 받은 거라서 이거 딱 세 장밖에 없습니다. 세 장, 네 장밖에 없어서. 아직 뭐 옷을 제작하고 이런 적은. 네, 또 너튜브 들어가시면은 예, 저 스토어 들어가시면 많이 사실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단체 구매 할 수 있대요. 단체 구매. 아 근데 예쁜데? 와 진짜 잘 만들어 주셨어. 네네네. 대학이 진짜 멋진 대학 같다 느낌. 진짜 네. NYU 대학교 그 시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네. 사이버 대학입니다. 뭐 여기 저기 거 그냥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저희가 네, 잘 만들었네. 있어 보여, 있어 보여요. 와. 네. 그럼 개그 할 수 있는 무대가 좀 많이 사라져갖고 지금 그렇죠. 안 그래도 공연을 하던 우리 후배들도 지금 공연장에 관객을 못 받으니까 되게 우울해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너튜브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지냈는지 방송놈들이 물어보네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 용주 형이 말했던 것처럼 그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희 셋은 그리고 우리 혜준이 형 같은 경우에는 코미디 빅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네. 근데 저희도 사실 진짜 무대가 되게 그랬죠.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우차사 폐지되고 난 이후에 둘은 이제 그 공연을 하고 싶은데 네. 무대가 없으니까 새로 저희가 저는 개콘에서 이제 나와서 같이 만든 무대를 하고 있다가 또 좋은 기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유튜브 너튜브로 이제 소통을 이렇게 또 하니까 너무너무 그래도 차이가 좋으니까 이렇게 네. 잘 돼도 끝까지 이렇게 팀워크를 잘 유지하면서 간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단하죠. 후배들이 이게 무대를 직접 만들어서 팬들이 이렇게 없는 무대를 만든 거잖아요. 여기까지 진짜 뚜벅뚜벅 혼자서 걸어온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고 좀 존경합니다. 파리 피플도 네. 이제 채널 만들었잖아요. 셋이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없어지기 직전이에요. 예, 셋이 뭐 밥이나 먹고 이러고 있지. 안돼. 아, 뭐 그러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연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너튜브 할 때도 그렇고 그 이 개그계 선배님들이랑 후배님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끈끈한 우정이 좀 너무 전 많이 느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걸어오는 길마다. 뭐 이렇게. 뭐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그럼 불러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필요하면 불러요. 필요하면 네. 사실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불 필요 없고 필요한데 불러요. 필요할 때 예예예예. 예. 사실 뭐 이제 후배들이 뭐 요청을 하면 무조건 그죠. 그러면 네, 그러면 뭐 코미디 빅리그에서도 사실 문세현 선배님은 특히나 후배들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뭐든지 전화까지 청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혼자 개인적으로 오셔서 돈을 주시고 가세요. 밥 먹으라고. 근데 적지 않은 돈을 정말 많이 주시고. 너 형이 가르친 대로 잘하고 있었구나. 이걸 이렇게 정말로 돈을 많이 주세요.
아 이제 역시 한 45분 있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제가 사실 이거 방송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게 네. 이게 편집이 됐었는데. 알았고 사실은 이제 그렇잖아. 왜냐면 어, 미담이야. 아니,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 우리 나머지 그 세 분은 제가 이제 잘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채널로만 봤지만 우리 혜준 씨는 같이 코너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알겠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연기력을 전부 다 갖춰 있어요. 갖추고 있네요, 진짜. 손이 너무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혜준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가 혜준이한테 봤던 매력을 넷다 셋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매력적이네요, 다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채널을 탄탄할 수 있는 게 그런 연기를 밑바탕으로 한 그런 디테일을 잡는 그런 머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쭉 그,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굳이 뭐 방송국에서 만들어낸 그 개그 네.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렇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개그를 이런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렇죠? 뿌듯하고 너무 좋아요. 개그를 우리 민수 씨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어요? 원래 개그맨이 꿈이었어요? 네, 저는 뭐 근데 대부분 개그맨 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꾸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많죠. 네. 나 웃긴 게 너무 좋고. 맞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런 거에 대해 고민 많이 해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웃기는 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나를 웃기는 게 웃겨서 이렇게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난 자존감이 있는 건데 그러면. 아 그런가요? 네. 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계속 영상 제일 많이 보죠, 본인 거. 아, 저 진짜 100번씩 봐요. 제 정말로. 너무 많이 본다. 아, 정말 그래도 100번씩 봐요. 저도 이거 저도 못 끊고 지금 밤마다 보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 그게 이제 힘이야 또. 내가 나를 웃기고. 저는 이제 개그를 제가 좀 늦게 나이가 늦게 좀 시작해가지고 26살 때 제가 지망생으로 시작해서 32살에 데뷔를 했습니다 제가. 아~ 네. 조금 지망생활을 하면서 지금 지금 친구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이게 코미디 분류도 하면서 사실 시너지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네,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지금 잘 지내고. 늦게 시작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되게 많은 일들을 해보면서 겪을 걸 겪고 나서 한번 하면 언제든 되겠지라는 아주 얄팍한 저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험을 쌓다가 그것이 그렇게 힘들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아 맞아요. 아, 이제 왔잖아요. 네, 나이는 본인만 알고 있어요. 너무 행복. 네. 재영 씨 모릅니다. 남들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저는 보통 일반적인 그냥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이 한번 딱 왔었는데 그때 이제 좀 고민하다가 아 내가 그냥 그런 이제 삶보다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컴퓨터공학과였는데 그걸 하는 것보다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공이에요 컴공 무대 위에서는 그 매력을 한번 이제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 이게 개그맨 사실 그냥 인생에 한 번만 시험을 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른 개그맨 지망생분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 1년 내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감히 한 번에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하던 거 다 이제 밀어두고 개그맨만 하기로 그때 도전을 몇 번 만에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SBS, KBS 합쳐서 이제 4번째 네네네. 아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친구가 됐어요. 용주 씨는요? 저도 사실 저희 셋이서 지망생 동기예요. 아, 같이 살고서 예 같이 하고 뭐 그때 뭐 싸우기도 하고 많이 또 화해도 하고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저도 뭐 저도 똑같이 26살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 하면서 사실 근데 이게 개그맨 코미디언 직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마냥 뭐 웃기고 싶다 이런 게 그냥 그게 앞섰는데 지금 저희끼리 대화를 좀 많이 나누거든요. 중요해요. 약간 얘기예요. 진지한 얘기일 수 있는데 특히 민수랑 이런 데로 많이 하는데 코미디언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요. 깊이 들어갔어요. 네. 컬투쇼인데 바로 나갈까요? 그래서 컬투쇼인데 컬투쇼인데 얘기할 거야 지금? 바로 있는 거지. 요즘 같은 네. 이런 그 다운된 코로나 블루즈 때문에 오히려 네. 우리의 역할이 엄청난 겁니다. 네네 네, 맞아요. 저도 사명감에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매일매일 방송을 듣고 귀로 기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 않게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많아요. 아, 좋아요. 그런 생각 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요. 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한사랑 사랑해도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이렇게 막 그 인터넷에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좀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어린 세대들이 저희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소통이 안 돼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산악회를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을 보시면은 정말 즐기시고 정말 거기서 행복하셔 같아서 저희가 그거를 젊은 사람들을 보라고 그 연기를 한 거였어요 이야 네. 이게 뜻이 다 있는 거야 네, 그냥 네, 캐릭터만 네. 그냥 연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 심지어 그래서 저희 댓글 중에 되게 많은 게 부모님이랑 같이 봅니다라는 게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다 잘한다. 용주 네네. 씨는 나중에 광고를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용주 씨가 마이크만 잡으면 네. 광고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광고 먼저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 딱 시점이 그렇게 맞아 떨어졌어. 네네. 예. 없죠.
자, 문자 몇 개만 먼저 소개할게요. 최지영 씨. 요즘 말 안 통하는 사춘기 딸이랑 유일하게 공동 띈 주제가 피식대학이에요. 사춘기 딸도 40대 아줌마도 모두 좋아한답니다. 아, 네. 아, 좋아합니다. 1947님 10살 저희 아들 개그맨이 개그맨의 장래희망인데 제가 이제 개그맨 안 뽑는다고 얘기해서 너무 슬퍼했거든요. 그런데 길이 없는 건 아니라고 오늘 다시 알려주고 싶어요. 길이 없는 건 아니죠. 소름 돋. 길이 없는 건 아니죠. 운동이다. 그럼요. 길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만들어서 우리끼리 또 후배를 뽑아서 네네. 사단을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요. 네. 아, 좀 너무 즐겁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자, 한번 인사를 좀 할까요? 우리 커트쇼 쇼다런들한테. 자, 누구부터 해주시부터 인사.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부캐가 조금 저 본캐보다는 조금 유명한데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본캐 김혜준도 열심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민수 씨도. 아, 네, 진짜 너무 나오고 싶었던 자리인데 대균 선배님, 세현 선배님 이렇게 아이고, 같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저희는 또 저희 자리에서 또 열심히 또 코미디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수 씨. 네, 진짜 여기 와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쇼단원들도 그리고 저희 피식팬들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여기 또 아까 그 선물 주신 팬분들이 또 피식팬 저희 이제 팬이기도 한데 여기 네네. 혜준이 형 팬분들이 바세린이라고 팬클럽이 또 있어요. 네네. 브루튼 입술에 발라줄게 바세린. 스케스 브루튼 입술장. 네. 도움입니다. 네네. 동교 집단인가요? 네, 말씀하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이렇게 두 선배님들이랑 같이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그리고 김태균 선배님 방금 그 오키 목소리 내신 거. 실제로 실제로 봤는데 감탄사가 지금 감동이 밀려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컬투쇼에 초대할 수 있길 날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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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